네, 화면을 좀 정리해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드롭 부분입니다. 다시 국세에서 넣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PID 넣고 보내주고 플래시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플래시하면은 이렇게 문28.0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104번이고 또 PID 처리했으니까 새로 130번이 만들어졌죠. 어쨌거나 104번과 130번 사이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간의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형화하자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정형화한 것이 토킹 프로세스 일곱 번째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드롭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드롭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이번에는 mph 드롭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좀 볼까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내용 보시면은 일단 드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뭐 똑같죠? 똑같은 파일인데 mph 드롭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뭐냐 하니까 새로이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스폰 드롭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mph 드롭 얘를 호출하면은 얘가 이제 스폰 드롭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쉘에서 이 스폰에서 드롭을 만들었잖아. 드롭 프로세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mph 드롭이라고 하는 모듈에 mph 드롭이라는 펑션을 호출하면은 얘가 얘를 만드는 겁니다. 한 다리 건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convert drop PID 얘를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drop PID 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은 mph 드롭을 통해 우리가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3자 대화. 조금 전에는 양자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쉘과 드롭 프로세스 간의 양자 대화였는데 이제는 3자 대화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쉘과 그다음에 mph 드롭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mph 프로세스가 드롭 PID라고 하는 새로운 또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죠? 3자 간의 대화입니다. 그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 첫 번째 PID1에서 스폰 해볼까요? 스폰 하기 전에 먼저 이걸부터 해야 되겠네. mph 드롭해서 하나 넣고 그다음에 PID1에서 넣습니다. 156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mph 드롭이라고 하는 얘를 구동하는 프로세스는 156번이고 그죠? 이 156번이 드롭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드롭 PID 그죠? 해서 얘를 호출합니다. IO 인스펙트를 한번 해볼까요? IO 인스펙트 드롭 PID 그래서 다시 한번 끝내고 IX 환경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떴네요. Raise the unexception IO inspector drop PID spawn drop PID 그럴 수가 있겠군요. PID 스폰 130번 function drop is undefined 그러네요. 우리 drop 얘를 지금 안 불러들였네. 그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폰 하자. 그러니까 IO inspector 157번이 넣은 거예요. 그죠? PID1은 158번이 되고 PID1이 157번이네. 지금 157번이 PID1 얘예요. 얘가 157번이고 그리고 지금 158번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입니다. 드롭 PID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쉘 프로세서 셀프는 몇 번일까요? 셀프는 104번입니다. 그죠? 셀프는 104번이고 104번이 157번을 만들었고 157번이 158번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158번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조이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57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send else 20를 보냈습니다. else 20를 보냈으니까 얘가 두 개로 들어가겠죠. 둘로 들어가서 얘가 다시 drop PID에게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죠? 볼까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얘한테 보낸 거예요. 도로피 아이디에게 셀프로 해서 blame more distance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셀프는 누구예요? 이 셀프. 이 셀프는 104번일까요? 157번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멈춰서. 그죠?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도로피 PID에게 self에서 plane more distance를 보냈습니다. plane more distance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내줬던 earth와 20입니다. 이 20가 누구한테 날아가느냐니까 얘한테 날아온 겁니다. 그죠? 이 프로세서. 얘는 그걸 받아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 프람, 얘가 self죠? self에게 이걸 보내줍니다. 보내줬죠? 이걸 계산해서. 보내줬는데 얘를 받아서 뭐예요? receive to에서 받은 게 뭐예요?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런 내용을 하고 다시 또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했죠.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셀프가 누군지 알수 있겠죠? 얘는 104번이 아니라 157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어렵진 않죠? 그냥 프로세서는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 펑션인데 고유한 아이디가 있는 펑션이고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생로 병사. 펑션도 원래 생로 병사가 있잖아요. 그죠? 펑션 다른 펑션과 마찬가지로 출생과 그리고 펑션은 콜하는 시점이 출생 시점이고 그런 다음에 개비지 컬렉션 되는 시점이 삼양 뭐라 해야 되나 스택에서 한 바퀴 그걸 뭐라 그러죠? 펑션의 생로 병사나 프로세스의 생로 병사나 동일합니다.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자, 어브절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브절버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마일즈에서 다시 보내볼까요? 보내보면 또다시 마찬가지. 온 마일즈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해되시죠? 이 토킹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링킹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링킹은 뭐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서는 독립적으로 생로 병사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세스 해서 뭐뭐본 있고 뭐 다음에 에이징 올드 그리고 데스 해서 it's on 본 올드 앤 데스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가 제가 됐습니다만은 본 first and death라고 하는 게 맞죠? first and death입니다. But can but several processes may share their lives.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 자체로 태어나고 사망하고 죽는 그게 있지만은 여러 프로세스가 그것들의 어떤 삶과 죽음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링킹입니다. 그걸 링킹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링킹하는지, 왜 이런 게 필요한지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링킹. 그게 이 링킹의 주제입니다. 볼까요? 드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고. 다음에 MPH 드롭. MPH 드롭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여기에 있어요. 스폰 링크가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그냥 스폰이었잖아요. 어디 있나요? 그냥 스폰이죠. 스폰인데 이번에는 스폰이 아니라 스폰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스폰 링크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기 스폰 링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와 이걸 만든 프로세스 이거는 MPH 드롭 프로세스죠. 이두 개가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스폰 링크예요. 그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요 그대로 다음에 컨트롤을 그냥 지워서 가서 요것도 넣고 이전에 드롭을 빼먹었죠? 드롭도 넣고 둘다 넣습니다. 컴파일하기 귀찮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파일해도 효과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드롭해서 이렇게 드롭을 넣습니다. 자, 152번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152번이 그러니까 PID MPH 드롭의 그겁니다. PID입니다. 그리고 스폰 링크에서 만들어진 드롭의 PID. 요거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IO 인스펙트 할걸 그랬군요. IO 인스펙트 드롭 PID. 이렇게 하고,
다시 요거 이렇게 넣고 다시 스폰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178번, 179번 나왔잖아요. 178번이 지금 요겁니다. MPH 드롭이고 179번이 얘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셀프도 보죠. 셀프는 104번, 여전히 동일한 104번입니다. 104번, 178번, 179번 세 지금 스토리예요. 104번이 178번을 만들고 178번이 179번을 만든 겁니다. 그죠? 해서 똑같이 이제 PID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준 겁니다. 조이드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게는 숫자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에서 뭐 숫자 20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이렇게 On moon follow 20m는 뭐 velocity of 17쯤 얼마 쭉쭉 나왔죠? mile per hour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아니라 atom을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넣은 거예요. 그럼 에러가 뜰거 아니에요. 그죠? 에러가 뜨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니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구나. 이걸 좀 저장을 해놓을 거거든요. PID1. 자, PID1부터만 보겠습니다. PID1 178번이죠. 얘가 살아있는지 보자는 거죠. That's alive PID1. 보면은 이렇게 아니 alive 물음표로 뺐네. 그래서 false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8번을 104번에서 셰린 104번입니다. 104번에서 178번을 만들었고 178번을 만든 게 요거예요. 스폰 이 부분이죠. 그리고 178번 스폰 MPH 드롭 얘가 179번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스폰 두 번의 스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스폰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 펑션 안에서도 스폰이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이터를 AI에게 보내주니까 179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179번이 죽으면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았던 178번도 같이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둘다 죽어버린 거죠. 이게 스폰 링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똑같은 이것을 이 내용을 이전에 그러니까 스폰 링크가 아니라 그냥 스폰 요걸 그냥 스폰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상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을 보냈을 때 그때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